안녕하세요, 도현입니다. 오늘은 진짜 간단한 DIY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CD 시계 만들기인데요. 준비물은 시계 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들, 자세한 정보는 제가 자막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CD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CD를 여기에 착 붙여주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본드로 붙여버리면 나중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요. 사이즈가 아주 딱 맞아요. 그 다음에 요거, 요 네모난 거. 요거를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약간 여기가 좀 들뜬다. 옆으로. 이걸 넣고, 이걸 이렇게. 10분초를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두 개씩 들어있네요. 하나는 넣어놓고, 먼저 실을. 오. 분침도 오 이렇게 오 마지막으로 초침을 오 됐어 요 건전지를 끼워볼게요. 짠, 끼웠습니다. 오 움직인다. 요 정도. 예쁜데? 너무 예쁜데? 어떤 분들은 요 막대기를 떼고 여기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벽걸이용으로도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받침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짜잔! 시계 완성! 저 진짜 한 10분 만에 다한것 같아요. 와우. 짠! 여기는 저의 자그마한 덕질존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이거는 북 랜턴? 뭐지? 아무튼 이렇게 조명이 달린. 이거는 멤버십 구매해서 온 거고요. 이거는 비앨범 특전. 그리고 이거는 인형들. 그리고 이거는 예쁜 사진, 프리미엄 포토, 아미밤. 그리고 짜잔! 새로운 굿즈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기분입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짜자잔! 실버 버튼! 더윤. 실버 버튼이 온 지는 꽤 됐는데, 제가 한 번도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지 못해서 브이로그를 통해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받고 싶었는데, 진짜 소원을 이뤘습니다. 짜잔! 제가 드디어 이 백햄을 먹어봅니다. 사실 이거를 달려라 방탄이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샀는데 못 먹고 있다가 이제야 먹네요. 오늘 이것은 제 저녁입니다. 잘 안 구겨지네?
작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콤부차. 그래서 정국님이 엄청난 품절을 시킨 요 콤부차. 저는 밥을 먹으면서 시즌 그리팅 DVD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요 DVD 플레이어를 샀지 뭡니까? 짠! 요렇게 생겼어요. 이게 꽤 유명한 제품인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맥을 쓰고 있거든요. 따로 이거를 사고 나서 뭐 어떤 거를 설치할 필요도 없이 그냥 꽂으면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얘를 넣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른 DVD도 켜봤는데 첫 화면은 다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플레이 버튼이 있고 언어 선택하는 기능이 있고 짠. 짠! 저도 드디어 보석 십자수를 구매해봤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서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냥 취미로 조금 조금씩 해서 한 1년 정도 뒤면 성공하지 않을까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두 번째 버전의 RM님을 구매를 했고요. 오, 짱짱. 와우. 근데 이거 그냥 봐도 예쁜데? 큐빅 트레이가 두 개 들어있고요. 큐빅 번호랑 모양이 써있는 설명서. 이 번호랑 여기 써있는 거랑 맞춰서 붙이라는 소리군. 됐어. 그리고 쾌감이 있는 걸? 대박인데? 이거 그냥 계속 말없이 붙이게 되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는데요? 와우, 와우, 와우. 이만큼에서 요만큼
붙이는데 1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이거를 다 붙이는 데에는 엄청 오래 걸리겠는데요? 큰일이네. 그냥 조금씩 취미로 심심할 때마다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추천할 만합니다. 언젠가는 이걸 다 완성시킨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이 오길.